있잖아. 하셨습니까? 조금 몸이 좋아지셨다니까 아, 듣기 어렵다. 바빠서 서로. 예. 이거 준비하느라. 산업을 끌어가는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발전의 100년을 향한 하차 열렬하게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하고 나무하고 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쩌다 만화 한번 들어와서 풀린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만화 가게 발견하고 만화 가게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만화 그린 얘기. 뭐 이런 얘기. 선생님 만화. 중학교다. 초보했던 게 그래서 학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나서서 하지는 못하는데 성격이 슬그머니 자랑하고 싶어요. 네. 갖고 와서 이제 옆에 한테도 보여주니까 얘가 이제 사방으로 다 자랑을 지가 다 해. 네? 그러고 그러는데 수업 중에도 또 그렇게 하니까 국어 선생님이로 보더니만 애들이 시끄럽거든. 이렇게 돌아보더니 너 이리 와봐 이리 가져와 이건 뭐야 그러더니만 그래서 보니까 만화거든. 책에 나왔거든. 근데 보니까 학생 중에 하나 내가 한단 말이야. 어, 너 잘 그렸구나. 어? 그러면서 어, 너 이 길로 나가면 좋겠네. 60년대 멘토를 정확히 해주셨네. 그래서 그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야단 쳤으면 내 성질을 소심해서 더 위축돼가지고 양이고 그랬을 텐데
그게 지금도 생각하고. 자, 재능을 빨리 발견하세요. 혼자 하신 거냐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괜찮아. 근데 엄청나. 아, 따당한데 왜 이렇게 귀엽게 그랬을까? 애들 또 악당들인데 악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마. 잘났어서 그렇지. 네, 남의 집 귀한 애기인데 저것들도 악녀는 아니잖아. 이름이 뭐냐? 니. 이
폐쇄할 것 같은데. 결제를 하죠. 내가 네. 저 이윤이 주면 되나? 결제원? 예. 예. 아이고 다리요. 일단 저기 뭐야. 저기 수산 시상식 할 때 김동원 선생님도 올라왔는데 상주 정말 박재 선생님도 상주고 이현세 씨도 상주고 이두호 선생님도 상주고 그죠? 아, 이거 테이프 끊을 때 안 오셨죠? 테이프 한 대는 없었어요? 없었죠. 나도 찾아겠다는 게잖아요. 그거 막 이게 끝나야 된다. 코칭을 해야 Thank you.
진짜 너무 부끄러워. 전화 좀 드릴게요. 여기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도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특히 그렇게 올라갈 줄 몰라서 특히 그 아빠 아빠 부르면서 따님이 어디 키웠어요? 예. 저 몇 권은 나도 옛날에 샀던 책들이야. 굉장히 모르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모르는 건미집 이런 건 모르는 거지. 그림 안 그려요? 네, 그림도 그릴게요. 예. 그래 그래. 그래서 튄다고 그러셨잖아요. 튄다고. 그럼 나도 좀 보내줘요. 예예. 예. 가서 명함 나가면 제가 받아줄게요. 다른 분 선생님들 거 제가 명함 보내. 이게 새가 나왔나? 아까 그 치우친 씨. 와이프랑 와서 여기가 거기 보면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놓고 아, 여기 갔다? 예, 여기 아, 이거 재밌게 했네. 아이고 귀엽죠? 갑자기 고민되죠? 그 재밌는 거 보니까 에로틱하게 하나 그려줘요. 네, 에로틱하게 치마 속 치마 속 아, 이게 지금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저도 찍어서 이걸 남겨야 되는데 1경, 2경, 3경, 4경, 5경 여기다 이게 에로틱한 거예요? 글씨가 글씨가 에로틱. 글씨야. 한복 있어. 진짜. 속았어? 응. 이게 사기제. 바로 옆이었는데 말씀드리니까 잘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경수 작가가. 아 병수. 예. 이게 그때 무슨 병수형이랑은 몇 년 동안 같이 작업한 거. 나름 대로. 아 이거 이게 우리 집이야. 저게 우리 여러 개 써놓은 걸 그랬네. 그렇지. 그 하나 이렇게 표시 표시가 스티커 하나 이렇게 기운 나한테 그래야 돼. 그러지. 그러고 이제 내가 만화니까 천사. 천사한테 여기가 나가 있잖아. 만화를 먹으러 가는 거야. 이거 왜 말이야? 선생님 말풍선 같은 거를 우리 만화니까 어차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그래야 될 거야. 내가 하나 만들어갖고. 네. 이제. 아 이건 하나 사는. 큰아버지 집 이거 그러면 이 돌들을 여기 가서 가져왔어요. 고향돌 여기 고개 뒤에 가서 내가 어릴 때 소목이로 가서 거기 받고 다니던 돌인데 가져와서 이제 그 그림으로 그 어릴 때 소목이는 거 그 김 건장 말리는 거 뭐 이런 거고 아니 그게 어떻게 이걸 이제 간판사의 압축 선생님 이번에 전시 때문에 따로 다 작업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니까 이제 전시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아유, 아, 이제 이게... 이 다음 사람 또 최호철이. 그러니까 허철이도 아마 전시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지. 맞아, 올려놓고 진짜 계속 올라가는 특별전이라는 의미는 거의 이런 거.
이거랑 그냥 수령물로 구별하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 어? 야, 잠시만, 너 찍어. 네. 아니, 그러고 이거 안 틀어놨나, 애들이? 이거 어떻게 트는 거야? 대변이 다 나옵니다. 하나, 포커전이야, 둘, 그냥. 셋. 하나만 더 찍을게요. 배도 다 나오죠? 네. 하나, 둘, 셋. 안 그리시니까 섹시하게 그래서 그려놨어요. 아, 맞아요. 글씨도 진짜 잘 썼네. 아니 이게 쓰다 보니까 아니 글씨 하나만 틀리면 여기 다 틀리거든. 아 예. 그런 게 아주 신경 쓰이더라고. 아니 글씨체를 어떻게 여기 또 이렇게 예전에 보다 다르게 했지. 예전에 보다 새로운 글씨가 다 나더라. 그렇죠? 하여튼 어떻게 애들은 그런 대로 들어. 아 애들은? 아 이거는 붓이 아니라 좀 다른 아니 붓으로 해놓고 해놓고 조금 나듬었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 손질이다. 그 십자처럼. 아 근데 진짜 이거 한 게 십자처럼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되겠다. 그 얘기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냥 뭐 의리 야. 다 보고 그렸어. 독자라. 근데 이게 찾으려니까 막 번거롭고 힘들더라고. 전시하면 하나에다 하니까 뒤가 축 주저앉더라. 주저앉지. 요 돌 하나만 35kg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섬이라고. 여기 산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돌 하나가 섬이라니까. 섬. 와. 이거 저 아크릴이라는 거니까. 그렇지. 어 이거 진짜 괜찮네. 그리고. 근데 내가 생전 처음 써보는 거라. 이 돌이 말이야. 아, 이 돌이 그림이 있잖아. 이 돌이 섬이라니까. 아니 근데 난 이런 그림은 처음 보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아우 예뻐. 이래서 이제 내용은 다 다르지. 자기 만족. 진짜 여기 괜찮다, 그죠? 어제 이거 와가지고 바다를 한다고 이걸로 해놓는데 민질민질 하다가 영 맹숭맹숭하니까 이걸 다 구겨가지고 파도 치는 바다. 아 그거 그거 때문에 이게 올라가 버렸어. 그래갖고 현실감이 좀 없다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고 네. 왜냐면 여기 공사하는 사람한테 모래를 다섯 포대 다섯 가마를 여기다 갖다 주라고 그때 아니 그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저기 붙으면 이게 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원래는 더 자연스러우려면 그래야 되는데 네. 맞아요 뭐 이미 붙어버리니까 머리가 없어 그래도 그건 몰랐어 그래도 설명하니까 알죠 뭐. 안 그러면 몰랐어 그냥 나는 처음에는 여기다 모래를 해놓고 산으로 모래 물결 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 근데 이 정도도 훌륭하네요. 아니요 이 정도도. 나 저기 나 이 산 이렇게 이런 분위기는 처음 보거든. 나 생전 처음 해봐. 어. 이게 크게 한번 때리니까 이게 참 나오는 거야. 봤어. 새로 작업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네. 저희 하면서 나눴다 서로 하니까 그래. 근데 요거를 그 이제 전시 밖에 못 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좀 잘 편집을 해가지고 책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난 지금 아무래도 책을 한쪽에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시 자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 그렇지. 아니, 그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서 다 나와요.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그 뒤에 가서 상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